자,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일품 일양약품 등등등 제가 지금 코스닥에서 반 거의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들 살짝 봐드리면 제가 조금 아까 뭐 편집을 해서 2부로 넘어간다면 이게 1부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강세장에서 강세장을 이끄는 주도주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업종 내에서 순환하며 다 간다. 예를 들면 바이오 제약이면 바이오 제약 얘들이 갔다가 순환하며 다 간다. 여기가 어떤 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될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잖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미래의 이게 가장 뭐 코로나의 영향이 이게 가장 1등입니다.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모른다고 해. 모르는 거 왜 아는 척해 인마들아. 그러니까 그냥 시총 사이즈별로 다 산다. 시총 큰 거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 그러면 평균치는 가니까 이 주도주,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의 평균치만 평생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만 드셔도 제가 목표로 하는 60살 전에 주식이라는 장르에서의 60짤 1조 번다. 충분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제 전재산에 주위에서 빌리고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고 스탁을 얻고 있는 원금을 제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요 주도주 평균만 먹어도 60살 전에 1조 갑니다.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도주란 무엇인가? 강세장이란 무엇인가만 봤어요. 인간의 군중 심리란 무엇인가? 왜 그게 들어봤는가? 저의 영순이 양털깎기. 맞아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지난 주식시장 200년, 300년, 400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틀리지 않는다. 그놈의 뉴스 듣고 들어오고 분석하고 들어오고 NO! 분석하고 들어오고 뉴스 듣고 들어오고 뭐 CEO의 인성이 어쩌고 그 CEO가 내일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 CEO가 내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모르는 것을 제껴보고 난 몰라. 제껴보고 모르는 영역 제껴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남겨보니 가격과 시세더라. 피처링 거래량. 알 수 있는 부분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너무 쉽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둬요. 진원생명과학 무슨 뭔지 몰라요. 가격과 심리만 봅니다. 10년도 넘게 전에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이거 그냥 뚫어줄 겁니다. 내가 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책임과 보상도 여러분의 것. 아이고 탈탈 털어주고 가고 한번 돌리고 계속 가요. 이거 뭐 나 같으면 야 내 지인들아 들어가 지금 당장 들어가. 아, 지금 들어가라고.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 나도 알아. 들어가. 또 눌릴 수 있어. 목표가 줄게 2만원. 2만원 갔다가 갑니다. 목표가 마이너스 50% 찍고 저는 원래 목표가 없다 그랬죠.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에서는 꺾일 때까지 꺾인지 아니다. 왜? 꺾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꺾이고 나서 알지. 거짓말하지 마.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여기가 어깨입니다. 어떻게 구라치지 마. 꺾이고 나서 여기가 어깨였구나 하는 거지. 원래 여기서 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없습니다. 저는 꺾이고 안 가고 이게 뭐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주도주 순환이 일어나면 중간에 팔 수도 있고 비중을 옮길 수 있지만 원래 주도주 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광기가 들어간 거는 좀 급하게 꺾일 수도 있지만 굳이 목표가를 들어야겠다는 제 지인들이 있다면 목표가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 줍니다. 미친놈아 10만원? 7만원? 예 1조짜리죠 예, 갑니다. 이거 2배 이거 2조 4조 해서 이슈 만들어주고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목표가 아주 보수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 막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7만원에서 10만원 왜 그렇게 되나요? 묻지 마요.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저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 내가 100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것을 보면서 내 100원도 안, 내 재산 100원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내 몰빵 들어가 있다니까요. 난 그렇게 하고 있다. 난 안 팔고 있고 나는 목표가 마이너스 50% 찍고 최소 7만원. 자 신풍제약 일약약품 빨리 봐드릴게요. 신풍제약은 제가 보너스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잡은 게 아니고 왜?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예요. 리얼이야. 스탁론을 쓰고 있으니까 얘를 클릭했는데 못 산대. 스탁론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이놈들 내가 한번 사겠다 해서 스탁론 안 쓴 보너스 휴면 계좌에 그냥 간단하게 경차 정도 그건 제가 공개해드렸죠. 1,000만 원만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열받아서 들어갔죠. 여기서 꼭대기에서 알피키님 꼭대기에서 들어가더니 진짜 강심장을 가지셨네요. NO!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면서 목표가 10만원 50% 찍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은 댓글에 신풍제 그게 뭐 잘난 책 난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게 뭐 네 일긴 네 채널 가서 써 임마 네가 갖고 들어간 여기서 들어간 게 네 용돈 받은 10만원인지 네 월급 전재산이나 500만원인지 내가 알 바 없잖아. 나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너와 나의 심리는 다르다. 근데 나의 심리가 훨씬 튼튼하다. 왜? 나는 공부되었고 경험되었고 피부의 습관으로 촉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는 아주 보너스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풍제약
목표가 저가 제가 지금 실제로 들어가 있고 제 지인들에게 말하는 거 목표가 10만 원. 뭐 미친놈. 전 세계 이렇게 목표가 많아서 50%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 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 10만 원 한번 찍은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주도주 업종군에서 끝에 마지막에 비슷한 행태를 보일 거예요. 그때 전체 업종이 빨갛게 빨갛게 사인을 줄 때 대중과 대중의 심리와 함께 그때 팔 거고요. 목표가 없지만 굳이 보수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얘는 아까보다는 덜 가져. 왜? 높잖아. 그렇게까지 많이 막 땡겨줄 여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광고용, 홍보용이기 때문에 많이 땡겨준다. 그래야지 눈이 시뻘개서 들어오지. 올려준 다음에 좀 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와, 그러면은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처럼 안전해 보이죠? 오, 쉰다. 횡보한다. 이제 들어가자. 응, 아니야. 흘러내리면서 다른 주도주 업종들이 갈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목표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일양약품. 저라면 이건 안 갖고 있지만 제 지인들이 물어본다면 2만 원쯤에서 샀고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아, 너무 좋다. 주봉으로 제가 좋아하는 20에서 한번 찍었어요. 더 빠져줘야 돼. 그래야지 개미들이 탈탈 털리지. 아직 영국까지. 여기까지. 목표가 얘는 좀 작게 줄게요. 6만 원 찍고요. 5만 원 찍자. 5만 원 찍고 15만 원. 언제예요? 몰라요. 6개월일지 1년일지 몰라. 묻지 마. 난 어쨌든 안 팔 거예요. 15만이든 뭐든 내가 갖고 있다면 내 지인들아. 왜? 끝에가 언제인지 모른다니까. 지나면서 같은 업종들이 다 사인을 줄 때, 대중 심리가 줄 때 몰라요. 그거는 방정식처럼 뭐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몰라요. 그런 게 아니야. 굳이 물어본다면 15만 원. 5만 원 찍고 15만 원 목표가. 유나이티드 제약 제 지인들이 갖고 있다면 저는 이거 갖고 있지 않죠. 저는 약간 시총 작은 거 위주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 목표가 이쯤 찍고 이거 얼마야? 4만 원. 4만 목표가 4만 원 드린다. 4만 원 찍고 15만 원. 얘도 왜요? 왜 그런데요? 왜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줘요. 싫어요. 못해요. 몰라요. 강세장에선 주도주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면 주식 누가 못해? 다 부자 돼야지. 이과 나오면 다 주식해야지. 이과 나오면 다 100억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주식해서 못하잖아요. 아무도.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은 제가 지가 갖고 있다. 풀레버러지로. 물론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좀 적어요. 왜? 근데 왜 이렇게 목표가 4만 원 주고 가나요? 무섭게. 그럼 4만 원대 사면 되잖아요. 4만 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거든.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부분은 모름. 모르는 영역은 왜 안 써져? 모르는 영역은 모른다라고 냅둬요. 모른다니까. 내일부터 갈지 5만 원 찍고 갈지 4만 원 찍고 갈지 몰라요. 모르니까 심리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제가 100번 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원 찍고 15만 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봐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같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거 셀트리온 제약. 제가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을 7월 초였나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씨 시젠은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야. 왜 스탁론 희한하다니까요.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들이 다 가. 얘네들이 뭐가 진짜 세력이 있나 봐요. 진짜 갈 것들은 못 사게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셀트리온 제약만 갔는데 아이고 빠졌는데. 근데 그게 뭐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그리고 나는 주도주일세. 원투원투원. 이거 제가 실제로 갖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들이 끝에 다다를 때 제가 그 다음에 주도주로 예상하고 있던 증권주 중으로 가려고 할 때 제가 비중 옮길 때 작은 당근 흔들린다 그랬죠. 캠 켜가지고 그때까지는 계속 들고 있을 거고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굳이 제 지인들에게 목표가로 말씀드리자면 제 목표가는 7만 원 찍고 훙. 어디냐? 얘도 15만 원 드릴게요. 뭐 다 15만 원이냐? 그 대충 드리는 거 아니냐? 아 그냥 맞아요. 15만 원 갑니다.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맨날 똑같이 반복하면 한 번 영상 만들 때 2시간씩 만들어야 되니까 제 영상들 쭉 특히 얼굴 나왔던 영상들에서 아마 강의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은 얼굴 나오는 영상들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요. 7만 원 찍고 15만 원 갑니다. 그래봤자 5조 6조 7조 해요. 더 가요. 저는 안 팔 건데.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은 어떻게 되나요?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 15만 원 할 때 대충 비슷합니다. 그거 아 그 정도는 알아서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제약이 15만 원 될 때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같은 업종에서는 특히 이런 브라더들은. 시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 암때나 사. 암때나 사서 이거는 목표가 15만 원 드립니다. 마이너스 15만 원. 33일선 정도 찍고 야 얘네는 목표가가 15만 원이고 1차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쭉 한 50만 원 가겠네요. 와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완전히. 어? 야 미친놈아 50만 원이라고? 예 시즌 한 50만 원 갈게요. 제 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50만 원에 팔아. 그때쯤에 코스닥도 팍팍 올라갔을 거예요. 코스닥 ETF 150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얘가 삼성전자 같은 거잖아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15만 원 찍고 50만 원 사. 야 그럼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 이게 짱이니까 이거 들어간다. 모른다니까요. 그냥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뭔지 모른다. 그냥
이거 좀 과도하게 말해주긴 했는데 이건 내 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은 야 소심하게 35만원 40만원 이라고 하겠지만 나라면 내 지인들에게 야 50만원에 팔아 15만원 찍고 라고 할 것 같고요. 야 이 새끼 완전 미친놈이네. 그냥 막 찌르네. 지꺼 아니라고 지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꺼지세요. 봐서 딴 채널 봐 제발. 님이 미래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알아? 야 지나 보고 끌리면 그때 와서 욕해. 가면은 와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이럴 거야? 아니잖아. 책임없이 키보드 워리어들 들 제일 싫어하는 두 부류 특히 유튜브 할 때 책임없는 키보드 워리어들 그리고 정치충들 극좌든 극우든 뭐만 말만 하면 어떻게든 정치에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건 말이지 말이야 우리 누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치인님께서 꺼져 이씨 들 어떻게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두산 인프라코어 제가 보너스로 들어갔던 풍력과 5G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두산 인프라코어 요거는 3부까지는 자르지 말아야겠어요. 너무 많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5% 빠지고 10% 빠지고 10% 빠지고 오늘도 그랬죠.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링크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뭐가 달라져요.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3부는 어제 거 2부로 링크는 오른쪽 위에 띄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제가 말한 거 모두 다 하나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라면 자,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혹은 익절이냐 손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걱정되는 분들은 다 팔아서 혹은 내가 굳이 남기고 싶다 그러면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서 BBIG 그리고 ETF 중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사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특히 얘네는 조금 테마 있으니까 얘네 위주로 나머지 BBIG들은 저라면 강세장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풀레버리지 쓰고 있어가지고 안전성을 위해서 안 놓고 있어요. 지금 참고 있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올라간다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아 더럽게 눌리네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 그랬죠. 올라간다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아이고 눌리네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고. 지금 사고 싶지 않죠. 더럽게 아,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 고민하고 있죠. 지금 산다 나는. 근데 돈이 없다. 너무 풀레버리지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횡보장에서 하던 대로 제3리봉의 피라미딩처럼 올라가면 더 명품이 되면 살 거다. 추가 수탁론 받아서 안전성이 될 때 반대매매 안전성이 물론 저 반대매매 이렇게 당해도 반대매매 안 당할 정도의 지금 비율을 쓰고 있는데 이거 박살 내면은 뭐 어차피 다 죽죠.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핵버튼 누르지만 않으면 이 정도까지 갈 일 없습니다. 어차피 핵버튼 누르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피난이 중요하죠. 목숨 몇 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정도 반대매매 당하지 않을 정도의 리스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올라가면 추가 매수해서 더 살 겁니다. 전부 다. 이 중에 뭘 살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제가 강세장에서 만약 요 파란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합니다. 당장 right now 목표가는 마이너스 50% 찍고 올라가는 걸로. 목표가가 마이너스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중립이에요. 왜? 테마성과 단발성이 약간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손절 당장 잘라서 옮겨라. BBIG, ETF 레버리지 위주로 굳이 갖고 있고 싶다면 아 LG화학은 여기 포함되죠. 그러나 아, 불안하다라는 사람 전제하에서 조금 남겨놓고 얘네들 여유금이 있다면 당장 추가는 뭐 내일 더 내리면 살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주에 더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영역으로 냅두라고요. 그냥 당장 사서 마이너스 50% 찍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지인들에게 말씀드린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추가 매수 돈 있으면 저는 돈 없어서 올라갈 때 제3리본모의 피라미딩으로 더 비싸지면 살 거고요. 얘네들은 그냥 지켜볼 거예요. 지금 갖고 있지만 왜?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흔들기가 클 수도 있다. 얘네들도 흔들기는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얘네들은 조금 더 과도하다. 그리고 얘네만 갖고 있다? No, 저의 비추입니다. 저는 항상 제 지인들에게 첫 번째 여유자금으로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야 인마 너는 풀레버리지를 쓰면서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예, 저는 그만큼 단련되었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풀레버리지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아닌 사람들 특히 주린이 여러분일수록 여유자금으로 하시고 두 번째 업종 분산. 저는 여기에 몰빵돼 있어요. 저는 바이오에 몰빵돼 있어요. 삼성전자 SK 몰빵돼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무조건 업종 분산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 분산을 당연한 기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모든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저 전제사는 여기 몰빵 갖고 있는데 전제사는 두 개 나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레버러지 사라. 제가 ETF 레버러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세금 안 낼 정도 뭐 몇천만 원 이상 아니면은 뭐 5천만 원 이하면은 그냥 ETF 레버러지 코스닥 레버러지 사라. 근데 그게 아닌 여유자금 업종 분산 종목 분산 하에 나눠라 라는 게 저의
결론 제가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지인과 친가 친척 친동생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도 일지 일기 기록으로 잘 나누었다. 여기서 힌트를 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금상첨화 더욱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기와 일지를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지인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더라. 어차피 1% 정도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1% 정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볼 안목이 있는 사람만 보더라. 즉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돼봤자 100명 정도만 실제로 행하고 이익을 얻더라. 그러니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평안히 보내시고 Peace out.